늘 우리 주위를 맴드는 것, 바로 자연재해부터 잇따른 지진까지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있다. 화재 사고에서 각종 범죄 사건까지 어느 누구도 사건 사고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준비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프로젝트. 첨단 과학기술로 나를 더 보호한다. 안전을 지키는 ICT 세상편 지금 만나보세요. 젊은이들이 모인 이곳은 서울 신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 이곳에 오늘의 주제가 있다는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곳에도 스마트한 안전 IT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안전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연세대 캠퍼스 안의 통합관제센터. 야, 이거 뭐야?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 화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캠퍼스 안 곳곳부터 캠퍼스 밖까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 화면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CCTV들이 다 찍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1400대의 Full HD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 CCTV와 별도로 방범 출입 통제, 뭐 비상벨, 기타 시스템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개방된 공간이므로 특정 건물을 제외하고는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2,000개의 방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퍼스 보안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는요, 좀 화면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 이렇게 선으로 노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이 화면 내에 이상 물질이나 사람이 침입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팝업이 되면서 관제한테 호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곳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총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첨단 ICT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 소리와 이동 경로 추적, 그리고 화재까지 포착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캠퍼스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하기 위해서 계속 상주를 하고 왕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과연 움직임과 소리를 잘 포착하는지 MC 한현민이 전격 실험을 진행. 비명 소리를 따라 카메라로 움직이는 지능형 CCTV. 또한 소리의 위치까지 파악한다는데. 오, 소리를 내는 쪽으로 카메라가 쫓아옵니다.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르는 비명 소리에 특정 주파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음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감지를 해서 위험에 처한 여학생을 카메라로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ICT 세상.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위급 상황을 연출했는데, 수상한 남자로 변신한 한현민. 여성이 뒤를 허락 없이 쫓는데. 그때 비명 소리 발생지로 즉각 이동하는 카메라. 관제센터 모니터에 자동 팝업이 뜨고 알람이 울린다. 캠퍼스 내에 상주하는 출동 대원이 소리가 난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오는데, 초동 대처로 사건 사고의 확대를 최소화한다고. 아니요, 저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현민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휴대폰을 흔들기만 해도 신호를 전송하는 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 휴대폰에 앱을 설치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캠퍼스 안전지킴이 앱. 위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흔들면 관제센터로 전달. 앞으로 이 시스템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I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융합보안, 그리고 타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보다 안전한 캠퍼스, 면학 분위기 조성, 학술 연구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나마 기여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캠퍼스의 안전, 우리가 책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이곳에도 특별한 안전지킴이가 있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부 안전지킴이 김영현 씨. 이곳에 안전 IT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저희 집에 안전 IT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 집에 있는 그 녀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IT를 찾으러 출발!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는데,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까지 내 눈으로 훑어보는 한영님. 이거다. 이거 맞지 이거? 어? 언뜻 보기엔 금고나 냉장고 같은 모양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화재 대피함. 이 집에 안전 IT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집 화재 대피함입니다. 화재 대피함이 가정집에 있다? 문을 열어보니 또 다른 기계가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화재 대피함이 맞아요? 네. 아니, 어디서 대피를 해? 이걸 한번 터치해보세요. 아래로 당겨주세요. 이걸요? 네. 오! 줄을 당기니 자동으로 공간이 마련된다. 접어서 설치한 다음 대피가 필요할 때 외부로 펼쳐져 노약자와 어린이도 안전하게 대피 가능하다고. 화재나 비상시 현관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다목적 화재 대피함이다. 레버를 아래쪽으로 살짝만 당겨주시면 네. 화재 대피함이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화재 대피 기능, 방범 기능, 태양광 발전 기능이 있는 대피함은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라 건물 밖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외부에서 소방관이 구할 수 있다. 요즘 안전 불감증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가족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이렇게 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아...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대피함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 후 5분 내외에 생사가 갈리는 법. 화재 시 불길이나 유해가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원인인데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 속에서 안전하게 구급대원을 기다릴 공간이 필요한 법. 이럴 때 현관문으로 대피가 힘들 경우 화재 대피함은 목숨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한다고. 소방관이 고가 사다리를 통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잠금장치를 열고 구조할 수 있는 구조도 합니다. 아, 내부에서는 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단 이제 우리 소방관이 오셨을 때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화재 대피함. 도어 사이에는 1200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초고온 단열재가 있고 고밀도 이중 가스켓으로 유독가스를 차단. 무동력 방식으로 움직이고 스프링과 완충장치의 힘으로 동작한다. 경찰서 관리실 뭐 등등 돼 있죠. 아~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누르시면 네. 소방서로 자동으로 통화가 가능한 비상 통화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까지 됩니다. 이야. 세계 최초로 화재 대피함을 개발한 회사를 찾았는데 고온과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공간을 제작해 국내와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 성장 중이다. 사물 인터넷하고 결합을 해서 네. 위험 신호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건물에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접목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허름한 건물. 입구부터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 아무도 없어요? 누구야? 에? 오! 오! 누구야? 에이, 촬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아군입니다. 아 예. 아유 그럼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타러 가는 죄수 같이 탁 걸리듯이. 아 근데 그게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아 요건데요. 아! 안전용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호신기 서치라이트 기능으로 먼 거리에서도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스총이라는 거 있죠. 네. 그 기능이 내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요? 네. 밤에는 가스총을 이리 사용하는데 제한이 많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타겟팅을 하는 그 목적의 라이트입니다. 탐조용 라이트, 최루가스, 경고장치가 있는 망원 렌즈를 탑재해 탐조용 서치라이트에서는 50m 이상 빛이 나간다고. 또한 고성능의 호신용 최루가스 총이 내장됐다는데 어디까지 나갑니까? 아, 이거는 최대 사거리는 네. 6m거든요. 근데 유효 사거리가 네. 4m입니다. 아... 그래서 4m에서는 20연발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물 집중식 직사형과 30m 각도로 3m 발사할 수 있는 분무형으로 나뉘며 일반 가스총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최루가스를 발사한다. 좀 하나만 예. 안면부위 맞았다 하면은 예. 그 40분에서 1시간 동안 예. 대응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오. 이어서 또 무언가를 갖고 오는데 또 어떤 실험? 이건 또 뭡니까? 예, 스마트 호신기에 도난 방지 기능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방에 호신기를 걸어놓고 알람장치 버튼을 센서 모드로 해두면 움직임과 진동, 충격을 감지하는 순간 고음의 경보음을 울려 도난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직접 확인! 방범용 센서가 있어서 위험할 때도 대응이 되지만 평상시 중요한 물품을 지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둑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창문에 걸어놓으면 문을 열면 센서를 통해 바로 경보음! 바로 울려! 어우. 동영상을 촬영해서 무선으로 그 음성과 영상을 바로 전달을 해서 네. 예,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게끔 IoT 기반의 네. 스마트건을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IT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늘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